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오랜만에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바로 나메다루 마즈의 멤버 베사이쿠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인 아웃로우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의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피처링에 케니 G라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싱은 그린 어센신 달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곡을 비디오가 지금 녹화하기 전에 미리 들어봤는데 굉장히 낯이 익은 멜로디입니다. 굉장히 낯이 익어요. 제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 곡을 계속 들었어요. 어떤 곡과 함께 바로 이거는 저희 추측인데 이 그린 어센신 달러가 어떤 음악을 샘플링을 해서 음악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샘플링 원곡이 한국 힙합 듀오입니다. 굉장히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그래도 꽤 많은 인기를 얻었던 힙합 듀오 중에 프리스타일이라는 듀오가 있고 그 프리스타일의 공전의 히트곡 중에 Y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Y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타 룹을 하이피치로 올려서 새롭게 비트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놀랐어요. 영상을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그래서 되게 멜로디가 익숙하고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프리스타일 Y에서 그 리듬 진행하는 느낌도 아웃로우가 약간 좀 비슷하게 구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샘플링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곡이 프리스타일 Y를 샘플링해서 만든 곡이라는 추측입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프리스타일의 Y를 언급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가사는 보니까 좀 생각해보면 나메다루 마즈도 그렇고 베사이쿠시도 그렇고 섬세해요. 뭔가 특정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건데 특히 이들의 가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저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에선 말할 순 없지만 흡연하는 그거, 두 번째가 바로 이 태투고, 세 번째가 라임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약간 지향하는 떡 라이프를 되게 좀 섬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으로 좀 많이 작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마저도 약간 가사로 표현하는 좀 섬세함을 지닌 아티스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베사이쿠시의 아웃로우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거 프리스타일 Y의 기타 룹인데? 피치를 올렸어요. 와, 이거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반갑다. 야, 야, 와, 또 이렇게 비트가 변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베사이쿠시가 되게 이렇게 담백하게 말하는 듯이 랩하는 게 언제나 들어도 인상적이에요. 아, 진짜 이거 2000년대 초반에 딱 유행한 스타일 아시죠? 사실 여자 목소리가 들어가고 피치가 올라가고 이런 사운드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뭐 2003년? 그때까지 되게 많이 유행했었죠. 이런 사운드를 유행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Just Blaze와 지금의 Kanye West였다는 거. 그때 느낌이 확 나요. 그들은 이렇게 뮤직비디오에서도 자신을 표현하는데 뭔가 멋있는 걸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뮤직비디오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 오, 약간
프리스타일 Y에서 여자 보컬 분이 부르는 훅의 느낌의 그 바이브와 약간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오. 야. 제가 프리스타일의 Y를 좋아했거든요. 사실 그때 힙합 음악을 듣던 사람들한테 프리스타일의 Y는 굉장히 되게 좋은 곡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계속 제가 추측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샘플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느낌으로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신선해 사운드가. 되게 약간 그래피티 이런 벽면에서 랩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올드스쿨인 거야. 근데 왜 저 케니지라는 아티스트는 왜 저 눈 주위를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은 거지? 훅은 약간 좀 인상 깊었어. 신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지 당신들이 우리를 판단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아시아의 나라에서는 힙합에 대해서 그리고 힙합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좀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문신이 많고 뭔가 좀 갱같이 보여서 사람들 눈에는 또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 오해라는 거지. 조금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삶을 사는 것 뿐인데 약간 그런 거죠. 댓글에 적어주신 분이 말이 맞는 것 같아. 프리스타일의 Y를 샘플링한 것 같아 이거. 잘 맞습니다. 이 반가운 이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추측성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올드스쿨한 힙합을 굉장히 구현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어요. 올드스쿨이라고 해서 똑같은 음악만 다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떤 래퍼는 진짜 우탱을 좋아하고 막 막딥을 좋아해서 진짜 그 둔탁한 스네어 드럼과 굉장히 어두운 바이브의 음악으로 붐뱁싯을 보여주는 래퍼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그린 어셋이 달러가 만든 비트를 가지고 이제 남의 다루 마즈가 어떻게 보면은 붐뱁보다는 조금 밝고 약간 팝적인 예,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던 사운드들 그런 사운드를 표현하는 또 팀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많은 래퍼들이 뭐 드립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제 발빠르게 유행을 좀 아는 래퍼들은 드릴 음악을 가져와서 이제 막 드릴에 막 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나메다루 마즈나 베사이쿠시나 다 되게 진짜 올드스쿨한 느낌으로 고집 있게 나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들이 어떤 음악적인 태도 그리고 이들이 변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아마 사운드를 그렇게 구축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흥미로운 팀이에요. 이 팀도 알면 알수록.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야.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